너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봐라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별로 듣고 싶지는 않네. 내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죠. 헤헤. 제발 그만. 누가 나좀 여기서 꺼내줘. 네, 그럼요. 흐흐. 에휴, 나는 저런 꼰대는 되지 말아야지. 또 내려가면 쓸데없는 잔소리 하겠지. 어차피 뭐라 할지는 대충 예상이 가니까 적당히 할말좀 생각해 놔야겠다.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. 하하, 네, 그럼요.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, 알지? 하하, 네, 그럼요.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. 하하, 네, 그럼요. 듣기 싫니? 하하, 네, 그럼요. 그래,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냐? 아니요, 저는 바본가 봐요. 공부도 못하고 이러다가 대학도 못갈것 같아요. 흑흑. 아니, 그게 힘내라.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. 아, 나랑 똑같이 너를 생긴 위해서 분신이 하는 말을 있었으면 알지? 분신 보내놓고 난 어른들 집에서 씻는 말씀 건데 들어서 까비 크크크. 나쁠까 봐.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쓸 것이지 자기는 얼마나 잘 산다고. 뭐야? 얘는 또 어디 갔어? 오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? 차는 많이 막혔어요? 언제 만들 거니? 제 이상형은요, 큰거안 바라고 외모는 연예인급 이상, 건물은 두채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. 가정적이고 착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그 정도만 바라는데 왜 애인이 안 생길까요? 에휴, 얘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. 잔소리 하실 거면 이거 보고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야죠. 후후. 그래도 다 내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. 저기 죄송한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참견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는 삼촌께서는 현재 얼마나 버시는데요? 노후 준비는 해놓으셨어요?